자, 스케치업으로 일반 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규격과 디자인은 쇼핑몰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학원몰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친절하게 전체 규격과 디자인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프 두께, 그리고 위에 상판 두께, 의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드시면은 실제 크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 성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규격이 직사각형 600, 400, 높이는 740. 3번 클릭해서 그룹. 자, 위에 판부터 만들게 되면은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두께는 20. 자, 각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20,20 정사각형을 그려주고 각 모서리에다가 복사해 줍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원의 이 부분들을 지워주고 밀고 끌기로 끝까지 내려줍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은 저에게 좀 둥그니까 둥근 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하나 그려주고, 자, 엑셀을 켜서 안쪽 반원은 지워주고, 자, 위에 면을 클릭해서 따라가기 단면 클릭. 자, 위에 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3번 클릭해서 그룹. 자, 서랍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판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 레이어에다가 책상 위판을 넣고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서랍 사각형 그려주고 높이는 80 정도. 서랍을 보게 되면은 좌우로 좀 들어가 있고 앞뒤로도 들어가 있어요. 일곱 끌기로 10, 뒤로 좌우로는 50. 자, 이 서랍은 따라가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단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뚫리는 부분 왼쪽 아래다가 10,10. 원을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중간점 지우개로 정리하고, 자, 위에까지 선을 이어줍니다. 자, 지우개로 여기 정리, 단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경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쪽이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뒤쪽 부분만 직사각형 20,20, 반대쪽에 복사하고, 자, 원을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끝점, 지우개로 정리. 자, 이 단면을 여기서 따라가게 하게 되면은 개체를 깎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얘를 위쪽으로, 정확히 위쪽으로 복사합니다. 파란색 축으로. 그 다음에 경로 선택하고, 자, ㄷ자 모양으로 경로를 선택하고, 자, 따라가기 단면 클릭. 자, 밑에 면이 없는데 끝점에서 끝점으로 선을 이어주면은 면이 생깁니다. 자, 밀고 끌기 위에까지. 자, 다 완성이 됐는데, 자, 이 상태로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엑스레이를 켜가지고 요 선과 요 선들, 얘네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자, 요 선들을 뭐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은 3번 클릭해서 우클릭, 가장자리 부드럽게 매끄럽게 한번 해주시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1번에서 넣으면 뿅 사라지죠. 자, 옆에 다리를 만듭니다. 자, 다리를 보니까 위에가 좀 좁아요. 밑에가 넓고, 옆면에서 만들 건데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자, 옆에 선을 클릭해서 회전도구로 3도만큼만 안쪽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판의 높이가 전체 높이에요. 근데 얘는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20만큼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을 따라가게 할 건데 중심으로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 반경이 10인데 그럼 총 30만큼 밑으로 내려와야지 딱 이쁘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맨 위에서 30만큼 내려서 안내선 하나 만들어주고, 교차된 점에다가 선을 그려준 다음에, 자, 위에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지금은 둥글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그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선 도구가지고 20만큼 끊어주겠습니다. 20. 다음처럼 이렇게 20. 자, 마지막 치수가 기억이 되니까 20에서 딱딱 걸립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이 끊어지죠? 선은 지우고.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A 눌러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경로가 완성이 됐죠? 자, 요 면을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아래쪽 선은 지워주고, 원을 파란색 축으로. 자, 그리는데 이때 반경을 빨간색 축이나 초록색 축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나중에 조립할 때, 이 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경은 10. 자, 그럼 경로 3번 클릭하고, 따라가기, 단면 클릭. 자, 밑에 받침대는 여기서 오프셋 바깥쪽으로 2만큼 해줍니다. 밀고 끌기로 20만큼. 그리고 여기는 면을 지우면 안 돼요. 선을 지워야지 깔끔하게 다듬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가장자리 부드럽게 매끄럽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세번 클릭해서 그룹. 자, 이제 조립해야죠. 자, 요거는 빼고, 자, 레이어를 켜준 다음에, 자, 위에 판 높이가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아래로 20만큼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 서랍 위쪽에 있는 끝점을 클릭해서 축을 고정하고 밑에 면에다가 이동해서 붙여주면 딱 붙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정확히 이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쪽 면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 숨겨진 도형을 켜서 자, 가장 끝점, 이 부분인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원을 축을 고정해 보세요. 빨간색 축으로. 이렇게 원이 파묻히는 곳은 이제 가장 끝부분이 아니죠.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축을 빨간색 축으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다 붙여주세요. 자, 반대쪽도, 자,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끝 라인이죠. 이동도구로 여기를 클릭해서 축을 고정한 다음에, 반대쪽 면에다가 붙여주시면 조립이 됩니다. 자, 기본 형태가 조립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그동안 원을 그릴 때 제가 축에 맞춰서 그리는 걸 추천해 드렸는데, 축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선에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원을 빨간색 축으로 고정하신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10만큼 그려주시고, 자, 밀고 끌기로 자,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면은 정확히 딱 이쁘게 붙게 됩니다. 이쁘게. 자, 이걸 세번 클릭해서 그룹.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을 여기 면에다 붙여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축을 위아래로 고정한 다음에 이 면에다 붙이게 되면은 이쪽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죠. 왜? 여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게끔 튀어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이 윗부분에 가서 가장 튀어나온 윗부분을 축을 초록색 축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 선에다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깔끔하게 다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밑에다 다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축을 고정해서 원을 그려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애초에 원을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축을 이 선에 맞춰주는 겁니다. 선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이 선. 그러면은 이동도구를 이동을 했을 때이 끝점을 잡고 이동을 했을 때 축을 빨간색 축으로 고정하니까 이 선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선에 따라. 이 밑에 면에다가 축을 추정해서 이동해 주면은 됩니다. 그럼 그룹에서 나와서 객체 분해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밀고 끌기로 이쪽으로 해주면 정확히 맞게 됩니다. 자, 정확히 맞춘 다음에 세번 클릭해서 그룹하면 되겠죠. 보기 숨겨진 도형을 끄고 자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출력할 때이 부분이 이제 선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 그룹 안에 들어와서 Shift 지우개로 이 원만 숨겨주면 됩니다.
자, 밑에 파이프는, 이거는 밑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가장 튀어나온 부분, 자, 이 부분과 대각선 안쪽으로 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뒤쪽이 좀 둥글죠? 자, 여기서 직사각형 20,20. 여기 끝점에서 20,20. 원 그려주고요. 선을,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서는 지워줍니다. 경로가 만들어졌고, 자, 여기다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려, 축에 맞춰서 그려주는데, 자, 10으로 하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좀 삐져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10이 아니라 한9 정도로 좀 안에 파묻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경로 3번 클릭하고, 따라가기, 단면. 면이 뒤집어졌으니까 3번 클릭해서 면반전. 자, 그룹 한 다음에, 자, 얘는 위쪽으로, 위로 100만큼만 이동해줍니다. 경로는 지워주고. 자, 이 부분은 사각형은 이 파이프에다 그냥 넣을게요. 그냥 5만큼만 당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리 가게 되면 여기 선이 좀 나오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박스를 켜서 이 선을 Shift 지우개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따라가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레이어 1번에다 넣고 잠깐 숨긴 다음에, 자, 이거를 두번 클릭해서 선만 선택한 다음에 얘를 우클릭 눌러서 숨기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책상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옆에 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낚싯바늘처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사각형 50,50,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지우개로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을 세워서 이 정도 하나 그려주고, 자, 이때 원이 너무 견고하면 조각수를 좀 낮춰줄게요. 조각수를 한12 정도만 낮춰주고, 경로 선택, 따라가기, 단면 클릭. 자, 면은 반전해주고,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이동극으로 여기 십자가를 클릭해서 90도로 세우고, 끝점을 클릭해서 일단 높이를 맞추게 되면은, 자, 여기 이 부분 중간점에다 좀 맞춰주려고 숨겨진 도형 여기다 하나 맞춰주고, 그다음에 자, 여기 중간점을 클릭해서 좌우로 초록색으로 축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 중간점에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축을 고정한 다음에 빨간색 축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 중간점에 이쯤에다 맞춰주면은 정확히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쪽에다가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끝점을 사용해서 하나 복사하고, 이동툴로 조금만 당기고,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축을 빨간색 고정. 자, 다 됐으면은 요거를 이제 구성요소로 만들던가, 그룹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책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